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미디어 및 홍보 제17강. 오늘은 스포츠 저널리즘 비판 그리고 미디어 비평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미디어 비평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직 그 과제를 생성하진 않았는데 이제 조만간 할 거고요. 예, 이 안내를 보시면서 그 과제를 작성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그 교과서로는 10장이죠, 10장. 예, 10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저널리즘의 현재와 미래인데요, 제목이. 예. 이거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그 사실 제가 지금 녹화를 11월 5일, 네, 목요일에 하고 있는데, 예. 그 11월 3일, 그 현지 미국 시간으로 11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11월 5일 그 오후 한 3시쯤인데, 예. 그 현재로서는 바이든의 당선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그런데 이제 역시 그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예. 또 순순히 패배를 인정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뭐 투표가 잘못됐다, 뭐, 매일 투표 부정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깽판으로 몰고 가려고, 아니, 깽판이란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하여튼간, 예. 혼전으로 몰고 가려고 할 텐데, 트럼프는 기존의 대통령들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 여러모로, 예. 물론 뭐, 정치인의 그 코스를 밟아서 된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뭐, 좋게 말하면 기업인, 예. 이었는데, 이 사람의 그 굉장히 다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여태까지 미국 대통령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예. 첫 번째.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 스포츠를 했던 경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뭐, 트럼프가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예. 골프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운동이죠, 사실. 예. 뭐, 라운딩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한 경우는 있지만, 예, 그럴 때 사실 매너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뭐, 이제 팀 스포츠, 뭐, 농구나, 뭐, 풋볼이나, 미국 사람들은 주로 풋볼을 많이 하죠. 뭐, 축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경험이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게 스포츠를 우리가 이제 뭐, 하고, 배우고, 보고 하는, 뭐, 굉장히 그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우리가 즐기면서 이겼을 때그 통쾌함도 있지만, 모든 경기를 다 이기는 선수나 팀은 없습니다. 예. 뭐 프로야구라고 치면은, 1년에 아무리 잘해도 30%는 져요. 그쵸? 30% 이상은 집니다. 그러니까 10번 하면은 서너 번은 적어도 진다고 각오하고 1년 동안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배를, 예. 물론 뭐 패배는 누구나 쓰라리죠. 예. 아프고, 예. 열받고 짜증나고. 하지만, 이 패배를 당했을 때,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승화시키는, 이런 것도 스포츠의 큰 미덕이거든요. 예. 스포츠를 함으로써, 또 봄으로써, 내가 좋아하는 팀을 꾸준히 한 10년, 20년 동안 보면서, 팀이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함께 하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안 되면 뺏어오고, 뭐 이런 게 이제 평생 했던 사람이라, 자기가 졌는데 이제 졌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예. 사실 미국 정치의 큰그 매력이랄까, 뭐 멋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선거 이제 개표 한 당일 밤에, 예, 12시 1시쯤에, 패자가 승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예, 그거 이제 콘세션 스피치라고 하는데, 예. 내가 졌다, 축하한다, 네가 나라를 잘 이끌어다오, 뭐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해주는, 예, 이런 그 전통이 있거든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 근데 물론 뭐안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트럼프가 지고서, 예, 그걸 안할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지만, 예, 참 막상 직접 보니까 좀 씁쓸하네요. 예. 아무튼 예. 그런 상황이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오늘 이제 우리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은, 예, 스포츠 저널리즘의 현재와 미래. 뭐,
저널리즘 전반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방송에 대한 얘기는 따로 조금만 더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일반적인 스포츠 저널리즘의 현 시점에 역할이 있다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 정보 전달, 통합, 각성, 도피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거는 뭐 되게 쉽죠. 예, 뭐 누가 이겼는지, 뭐 누가 지금 타율이 얼마인지,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몇번더 이기면 우승하는지, 이런 그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포츠 미디어를 소비합니다. 통합이라는 것도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좀 통하는 내용인데, 그 스포츠를 통해서, 그 특히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 또 통합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기능주의, 갈등주의 얘기했을 때, 예, 기능주의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예, 아, 국민 통합, 그렇죠? 예, 총화 단결, 예, 이런 거, 위대한 대한민국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기능도 분명히 있어요. 예. 올림픽 때 특히 그 애국심 강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각성, 도피. 글쎄, 뭐 각성이란 말은 이건 좀, 예, 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을 깨닫고 이런 얘기죠. 깨달을 각자니까. 예. 그래서 깨닫고 뭐 도피하기도 한다는 거는 도피는 일종의 현실 도피이죠.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뭐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서 잠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예. 내가 좋아하는 팀이 뭐 선수가 날그 선수의 승리가 뭐 마치 내 승리인 것처럼, 예,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 역할을 뭐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선택을 하죠. 이 세상의 모든 뭐 스포츠 행사를 다 보도하진 않잖아요, 미디어가. 예. 그래서 어떤 거를 표현하고 표현하지 않는가. 이게 그 권력이라는 거, 뭐 혹은 뭐 예, 힘 이런 게뭘할 건가,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 어떤 거를 보도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관심 있게 떠들도록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되게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건데, 야, 이거 묻어, 보도하지 마, 이렇게 보도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그큰 힘입니다. 예. 마치 그 검찰이, 예, 자기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예, 그 표적으로 찍어서 막 수사하고 기소하고 뭐 이런 구속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예, 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그만큼 나쁜 거는, 예,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분명히 저질러서, 예,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구속도 해야 되는데, 예,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지. 마찬가지로 언론도 그렇죠. 예. 정말 보도해야 될게 있는데 그걸 안할 수도 있고,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예, 게 있죠. 예. 그게 대중의 그 인식을 좌우하죠, 실제로. 예. 스포츠 저널리즘이 다른 분야와 약간 다른 점은, 기자의 주관과 개성이 비교적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 물론 뭐 저널리즘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날 순 없지만, 스포츠 저널리즘은 약간 다르죠. 뭐 정치나 경제 뭐 이런 기사보다. 예. 물론 이것도 뭐 육하 원칙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과거에 특히 기사들을 보면은, 뭐 20세기 초반 이런 데 이제 미국 그 유명한 그 기자들 보면 마치 시를 쓰듯이, 예, 선수를 굉장히 그 뭐랄까요, 찬미하는 뭐 이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문학 작품 같은 영역으로 넘어갔죠, 그 스포츠 기사인데도. 예. 그리고 여기 나온 게 이제 특정 출입처 담당 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꼭 스포츠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 뭐 재정경제부, 예, 이런 데에 출입하는, 예, 이런 소리란다. 아유, 잠깐, 제가 집중을 잘 못하겠네요. 잠깐만, 이제 저희 그 강아지가, 예, 밥 먹을 시간이라 밥을 달라고 밖에서 문을 긁고 있거든요. 잠깐만, 잠깐 끊고, 예,
밥 주고 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출입처 얘기를 했었죠. 죄송합니다. 잠깐. 밥 주고 왔어요. 그래서 출입처가 있어요. 이제 부서마다 뭐 관공서도 있고 또뭐 어떤 회사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이걸 비트 라이터라고 합니다. 비트 라이터. 이게 그 뭐랄까요? 그 어원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팀 있잖아요. 뭐 삼성 라이온즈라든가. 출입 기자가 있죠. 삼성 라이온즈만 담당해요. 그 사람은 1년 내내 삼성 라이온즈 기사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 비트라이터 제도에. 이게 뭐냐면 장점은 전문성이 생기죠. 왜냐면 1년 내내 그 팀을 취재하니까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보도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알아요. 뭐저 선수가 사실 요즘 뭐그뭐 이혼 소송 중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기사에 안 쓰지만 그런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왜 요즘 갑자기 타율이 떨어졌는지 친구들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죠. 술 먹으면서 야걔 요즘에 이혼 소송 중이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방망이가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걸 기사로는 차마 못 쓰지만 이렇게 속속들이 알아서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제도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친해져요 선수나 그 구단과. 그렇잖아요. 메일로 보니까 사람이 이게 매일 얼굴을 보다 보면 정이 들거든요. 뭐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그래서 정이 들다 보니까 이게 진짜 써야 될 기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팀의 무슨 비리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건 굉장히 큰 기사거리인데 그 직원이 막 빕니다. 막 기자한테. 형님, 저희 이거 기사 나가면 저 죽어요. 저희 진짜 다 잘리고요. 이게 저 여기 잘리면 갈 데도 없어요. 막 이렇게 뭐 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써요, 그걸. 그래서 인간적으로 친한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기자들은 그래도 씁니다. 그거 뭐 그렇다고 안 쓰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우스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그 경멸주의 언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팀이나 뭐 단체에 계속 출입하는 기자가 있어서 있다 보면은 거의 그 사람이 이제 직원처럼 동화가 되는 거죠. 그 조직에. 그래서 정작 써야 될 기사를 못 쓰고 뭐 이런 하우스맨이라는 게 이게 뭐 뜻이 뭐 글쎄 뭐 심부름하는 소년 뭐 이런 정도 그 정도의 뜻이라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경멸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문제점.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얘기입니다. 특히, 물론 외국도 그런 게좀 있죠, 사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그 스포츠 저널리즘 문제점 중에 제일 큰게 이제 민족주의예요. 특히, 올림픽 월드컵 때는 아주 절정에 달하죠, 이게. 그래서 약간 비이성적으로 이 국뽕에 치우치죠. 취하죠, 막. 그 예는 이제 뭐 많이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요. 영웅주의. 영웅이라는 것은 이제 히어로죠. 그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이 아니고. 이게 스포츠는 굉장히 영웅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이 서사 구조가 이 내러티브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뭐두 꽃차로 지고, 한 꽃차로 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마 80년쯤에, 1980년쯤에, 그때 아마 그 세계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인가? 그, 정확한 대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그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아주 어릴 때라 이게 기억이 막그 가물가물한데, 제가 그 나이가 한 자릿수일 때의 일이니까, 북한한테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계속. 후반 한 35분까지. 그러니까 한 10분 남았잖아요, 경기가. 10분 남았는데 한 골차로 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초조합니까? 더구나 그때는 북한하고 축구를 하면 그건 전쟁이었어요.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1대0으로 지니까 이건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정혜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그 10분 동안 두 골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1대1, 2대1을 만들어서 이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럼 뭐 뭐가 됩니까? 영웅이죠. 예. 북한과의 축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영웅.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든가. 예. 우리가 2004,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 들어갔을 때도 예. 뭐 영웅이죠. 예.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예. 근데 이제 영웅 서사를 만들 때뭐 필요한 그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제 좀 뻥을 좀 섞죠. 예. 과장. 과장이 들어가고 또 역경을 이겨내야 돼요. 그냥은 영웅이 잘안 됩니다. 예. 뭐 그냥 원래 뭐 잘하던 애가 갑자기 당연히 잘해서 뭐 금메달 땄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선수 생명의 기로에 놓였는데 어렸을 때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운동을 그만둬야 하나 뭐 고민했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밑밥이 쫙 깔리죠. 그런 다음에 뭐 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갑자기 뭐 부상을 당해서 뭐 어려움을 겪었으나 뭐 부상을 참고 이겨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웅을 막 만들어요. 이렇게. 예. 감동 스토리를 막 쥐어짜내죠, 이제. 예. 결과 중심적 보도. 이거는 뭐 이제 뭐 메달, 그쵸? 순위. 예. 이게 다다 이거죠. 예. 그 어떻게 해서 그런 노력을 해서 그 과정에 도달했는지, 그 주변에서 도와줬던 뭐 스텝이나 그 과정은 뭐 없었는지 이런 건뭐 그냥 관심 없고, 오로지 그냥 그 열매만 보는 거죠. 예. 스포츠 상업화의 강조. 이거는 이제 뭐 지나치게 돈하고 연결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을 유치하면은 뭐 경제 효과가 얼마다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 여러분 스포츠와 경제 이런 시간에서 배울 텐데, 예. 물론 당연히 그 메가 이벤트를 하면은 그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 그건 뭐 경제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 대부분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언론이나 뭐 관공서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그 과장합니다, 굉장히. 예, 그 효과를. 왜냐면 유치를 하고 싶어요. 예. 결론은 이미 났어. 유치하는 거야. 예? 유치할 거야. 하려고 추진해야 돼. 그런데 경제 효과를 어떻게 보도할까요? 과장해서 아주 제일 잘 됐을 때의 시나리오로 선전하죠. 예. 야, 이거 하면은 뭐 일자리가 몇만 개가 생기고 경제 효과가 관광객이 몇십만 명이 올 거고 우리나라에. 예. 근데 거의 대부분 다 희망이에요, 그건. 예. 희망이고 여러분 그 나중에 월드컵이나 올림픽 끝나고 나서 예. 그 정확하게 얼마를 벌었고 얼마 몇 명이 왔고 뭐 이런 거 계산해서 그 결산한 그 보고서 같은 거본적 있습니까? 예. 잘안 해요, 그런 거. 예. 끝나면 그냥 끝난 거고. 예. 뭐 그거 새삼스럽게 뭐 그걸 따지냐 이러고 넘어가죠. 예. 근데 사실 여러분 여러분이 동창회에서 뭐 산에 한번 가도 예. 그 회비 어떻게 썼는지 예. 얼마 쓰고 얼마 남고 그거 다 정산하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고 예. 영수증 처리 다 하고 어느 식당 가서 밥 얼마짜리 먹고 얼마 남았는지 뭐다 그거 증빙서류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예. 특히 올림픽 같은 그 대형 이벤트를 하고 나서도 별로 이렇게 그 자세하게 안 합니다, 그걸. 예. 누군가는 돈은 벌었겠죠. 예.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대부분 건설사나, 그쵸. 예. 뭐 지역의 유지거나, 뭐 미리 땅을 사놓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겠죠, 대부분.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도할 만한 역량이나 뭐 시간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의지나. 예. 우리나라 스포츠 저널리즘이. 큰 문제죠, 그것도 사실. 예. 그리고 뭐 상업화라는 거에 예는 뭐또 어떤 선수가 있을 때뭐 연봉이 얼마고 뭐 얼마를 벌었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심지어는 진짜 최악의 기사 이런 거 있죠. 예. 뭐 연봉이 뭐 100만 불인데 뭐 1분당 얼마 꼴이다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 예. 그 정규리그 1분도 안 뛰었는데 연봉 뭐 주급이 1억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의 보도는 마치 그 선수가 아무런 그 연습이나 노력이나 그 자리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 선수가. 예. 그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지금 당장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이것만 얘기하는 거는 예, 적절하지 않죠. 예. 자, 뭐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이봉주라는 선수가 있는데 예.
2001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우승을 했습니다. 이 선수를 아시죠, 여러분? 예, 그 뭉치면 찬단가요? 거기도 나왔었죠, 얼마 전까지. 예, 그 예능 활동도 많이 했었고, 예, 그 1996년도에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 선수가. 예, 대단한 거죠. 마라톤 올림픽 은메달은, 예, 물론 뭐 금메달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단한 거고 그것도. 그리고 5년이 지나서 2001년도에 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마라톤 대회라고 할수 있는 보스턴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예. 대단한 선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냐면 이 선수의 우승에 대해서 역시 영웅주의로 보셨죠. 예. 뭐 조국을 뭐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뭐 한국 마라톤의 뭐그어뭐 전통을 이어서 뭐 보스턴 마라톤 뭐 글쎄 뭐 좋습니다. 그건 뭐. 예. 민족주의가 여기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보스턴 마라톤은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그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라고 했고 역사도 뭐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이 보스턴이란 도시가 그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처음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이라고 하죠. 퓨리탄스. 예. 청교도들이 미국에 상륙한 그 지점이 물론 뭐 처음이라고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초창기. 예. 그게 이제 그 미국의 동북부잖아요. 그 보스턴이랑 가까워요. 굉장히 거기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스턴이 그 미국 이민 초창기에 그 형성된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 역사에서도 보스턴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이 지금도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가 또 많고 전통도 있고 또이 대회는 왜그 중요하냐면은 그 마라톤 동호인들이 많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쵸? 예. 한때 우리나라도 마라톤 붐이 불어가지고 막 사람들 그, 예. 그 몇십만 원짜리 운동화 사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보스턴 마라톤은 그 자기의 풀 코스 기록을 제출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게 기록을 제가 뭐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3시간 안쪽에 뛰어야 됩니다. 마라톤을. 예, 풀코스를. 예, 3시간 안쪽에 뛴 기록을 제출을 해야, 예, 참가할 수 있어요. 일반인은. 예. 그러니까, 이 웬만한 사람은 보스턴 마라톤 못 나갑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라톤 3시간 안에 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예, 잘 모르시죠. 예. 거의 100m를 20초 에 뛰는 속도로 계속 뛰어야 돼요. 예. 그 풀코스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그게 아이 뭐 100m 20초면 뭐나 원래 13초에 뛰는데 그거 쉽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특히 뭐 체육과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뭐잘뛸 테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100m 20초씩 뭐 10km를 뛰는 것도 아니고 예. 20초 속도로 한번 여러분 그 러닝머신에서 그 100m 20초 속도로 맞춰놓고 한번 시속 어떻게 됩니까? 시속 20km죠. 그러니까 시속 20km면 2시간이죠. 예. 시속 한 30km, 그쵸? 시속 30km 속도로 맞춰놓고 러닝머신 한번 뛰어보세요. 예. 얼마나 뛸수 있나?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스턴 마라톤 나가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마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런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긴 해요. 예. 근데 이제 민족주의로 모신 이유는 그 1947년도에 그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예. 서윤복이라는 선수가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 1947년이면은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1945년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게 공식적으로 48년 8월 15일이거든요. 예. 그 동안에는 그 미군정 기간이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없었고 그 미군이 임시로 정부를 세워서 우리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뭐 하지라는 그별세 개짜리 미군이 와가지고 그 대통령 역할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러니까 47년에는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이 없었죠.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예, 공식적으로 정부가 수립하기 전이라 좀 약간 애매할 때인데 태극기를 달고 나갔습니다. 이제 그 서윤복 선수가. 그때 이제 코치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손기정옹이에요. 그 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947년이면은 예.
한 3년 전인데, 여러분 지금도 미국 처음 가면은 좀, 예, 좀 벙찌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뭐, 물론 뭐 내가 영어를 좀할줄 안다고 쳐도, 예, 막, 큰 도시는 모르지만, 뭐, 작은 도시 이런 데 가면은 뭐, 뭐야, 이거? 뭐 되게 생소하고, 막 두렵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당연히 지금보다 가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막 갈아타고 막 이렇게 해서 갔는데, 보스턴까지 가려면 또한 방에 못 가잖아요. 그때 직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내선을 막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한 자리밖에 안 남았을 때입니다. 비행기 자리가. 그래서, 송기정 코치가 서윤복 선수한테, 야, 네가 먼저 가서, 컨디션 조절하고 있어라. 내가 따라갈게. 이랬대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선수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서윤복 선수가 비행기 타고 있다가 갑자기 나오더랍니다. 이렇게. 예. 아주 코치님, 저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저 혼자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방에 전부 그냥 양놈들만 있고 그야말로 그 당시 표현으로 예. 말은 안 통하지 뭐 물어볼 수도 없지 무서워가지고 못 하겠다고 서현복 선수가 당시에 이제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뭐 같이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우승을 한 거죠 그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예. 서현복 선수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했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국력이 뭐 그만큼 신장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나간 건데 뭐 물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만들 법도 합니다. 뭐 그게 뭐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2000년대 우리나라가 그때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제 예. 우리나라가 뭐 G10 뭐 G11 뭐 G7 뭐 어떻게 부르건 간에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 있잖아요. 세계 경제에서. 물론 뭐 그게 뭐 민간 업체들이 선정하는 거니까 그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신용 등급이 국가 신용 등급이 예. 일본이나 영국보다 높아요. 지금 현재. 예.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도 되게 뭔가 이렇게 예.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왠지 우리가 되게 잘 나가면 좀 그걸 막 자랑하고 싶고 봐, 우리 이렇게 잘났어. 어? 잘났지? 잘났지? 뭐 이러면서. 인정 욕구. 외국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거. 예. 그럴 필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예. 우리나라도 이미 뭐, 큰 나라가 됐고, 훌륭한 나라가 됐어요. 예. 상업주의. 뭐, 이걸로 뭐, 연금을 얼마를 받게 되고, 후원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돈 얘기 쭉 나오죠, 이제. 예. 뭐 돈이 중요하긴 하니까. 예. 게다가 승리제일주의. 그렇죠. 이봉주가 아까 얘기했지만 올림픽 은메달 땄을 때는 그렇게 별로 예, 주목이 없었어요. 은메달인데도 예. 사실 올림픽 은메달이 어떻게 보면 보스턴 마라톤 우승보다 뭐 못하다고 할수 없죠. 뭐 어떤 게더 가치가 있냐 그러면은 뭐 따지기 사실 힘듭니다. 근데 은메달과 금메달은 확연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요즘 얘기로 넘어오면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스포츠 저널리즘의 현실과 문제점. 이건 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죠 저보다. 예. 당연한 것은 이제 여론의 주도권 혹은 뭐 미디어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기성 언론 이걸 이제 흔히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레거시라는 게 어떤 뭐 전통 유산 이런 뜻이니까. 예. 과거부터 쭉 내려오던 이런 주류 미디어를 말하죠. 예, 신문이나 방송 주로 신문 방송을 말하죠. 이거에서 이제 포털 사이트, 뭐 인터넷 기반 뉴미디어 매체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예, 당연한 거죠, 그건.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저널리즘은 소셜 미디어와 결합한다. 특히 스포츠는 시야마에도 나왔지만 생중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라이브. 예. 실시간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포츠 기자들이, 특히 이제, 소셜미디어를 많이 합니다. 여기 소셜미디어라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SNS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예, SNS란 말은 영어에서는 안 써요. 예. 그게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또 친절하게 어떤 사람들은, 예, 풀어주던데, 예, 그런 말안 씁니다. 예, 저는 못 봤어요, 한 번도. 예, 그래서,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런데 근데 뭐 한국 사람끼리 있을 때는 또
야, SNS가 뭐냐, 무식하게. 소셜미디어라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이고, 잘났네, 잘났어. 이런 소리 듣기 쉬우니까. 또, 그럴 때는 그냥 같이 어울려서, 물 흐르듯이, SNS라고 하면 되겠지만, 또 우리가 알면서 그걸 일부러 틀리게 쓸순 없잖아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포츠 저널리즘과 소셜미디어가 결합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 보완적인 장치로 쓸수 있죠. 특히 이제 트위터 같은 거는 짧고, 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 스포츠 생중계에 어울리는 매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유저들은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죠. 뭐 게시판이나 댓글이나. 제가 이제 엊그저께 90년생이 온다는 책,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90년대생, 여러분도 해당하죠. 물론 뭐 2000년대생도 있지만, 전화를 안 건다는 거예요. 불만이 있을 때 회사에 전화를 해서 클레임을 하지 않고 다 이제 이 게시판 댓글, 이걸로 이용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전화 걸면은 뭐, 잠깐만요,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응답기가 나타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5분 걸리고 이렇게 짜증나서 안 해. 에이, 안 해. 이러는데, 게시판으로 다 그냥 하죠. 아니면 그 소셜미디어에다가 다 고발하죠. 이렇게. 게시판, 커뮤니티, 그런 데다가, 아주 무섭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건데, 그 저널리즘의 그 기본, 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죠. 가십, 그쵸? 가십, 뒷담화, 이런 거, 노출. 노출이란 거는 주로 이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는 것만,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낚시기사, 제목으로 이렇게 유인하는 거,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잘? 그래 놓고 들어가 보니까 이거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 엊그저께 제가 본 대표적인 낚시 기사가 있는데, 미스터 트롯, 임영웅, 정동원, 불법 안마, 논란,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제목만 보면은, 걔네들이 불법 안마 시술을 하는 그 업소에 가서 무슨 서비스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제목만 보고 클릭을 하니까.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방송 중에 어떤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목 안마를 해줬다.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낚시 기사죠. 사실 그런 거를 이제 딱 보면은 알수 있거든요. 이게 그 아니 뭐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어느 언론사가 올린 기사인지 보면 대충 알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 언론사의 그 평판이나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포털에 노출될 때는 제목만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눌러 보면은 아이 속았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낚시 기사를 클릭 베이트라고 그래요. 베이트. 여기 보시면은 요 베이트란 단어가 BAIT. 이게 이제 미끼란 뜻입니다. 미끼. 낚시할 때 이렇게 미끼 달아서 던지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유도하는 미끼. 그래서 클릭 베이트.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낚시기사.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전문가한테 직접 들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통 그 뉴스를 소비할 때, 스포츠 기사건 아니건 간에 뉴스를 소비할 때 대부분 그 포털로 소비하죠. 그쵸? 근데 이제 포털로 그 기사를 소비할 경우에는 그 관리를 포털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가 다안 달려 있어요, 잘. 그 기사 자체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기사는 그 언론사가 포털에게 그 정보 제공료를 받습니다. 그걸로 수익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언론사마다 다 자체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가끔 기사를 소비할 때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예. 근데 그럴 때 느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광고가 더럽게 많죠.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심지어 그 기사를 가립니다, 이게 광고가.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지우려고 X를 막 누르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광고가 확 뜨죠. 예. 어떨 때는 막 광고가 막 꺼지지가 않아. 막 예. 여러 개가 막 훅훅 뜨고. 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 바이러스나 애드웨어 이런 거 걸리기 아주 쉽습니다. 실제로 많이 심어 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컴퓨터를 켜 보니까 예, 인터넷을 딱 켰더니 그 시작 페이지가 바뀌어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 나는 이걸 시작 페이지 한적 없는데 왜 그러지? 이러면은 그게 이제 거기 심어 놓은 거예요. 예. 그걸 잘못 눌러 가지고. 예. 그래서 그 언론사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영세하고 돈이 없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나마 그래도 좀뭐 대형 언론사들, 이른바 레거시 언론사들의 그 인터넷 페이지들은 그 지경까지는 아닌데 한 여러분이 이름을 약간 이건 좀 생소한데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예. 이런 회사도 있어? 뭐 이런 그 인터넷 기반 그 언론사들은 거의 대부분 그 예,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기사를 보면은 바이러스를 각오해야 됩니다. 예, 그 위험해요, 굉장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심지어는 진짜 나쁜 경우는 그 광고 계약을 할때 이제 언론사와 그 광고주가 그냥 뭐 얼마 동안 실어주고 얼마 이런 게 아니라 그 이게 그 성과급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몇 명이 클릭을 하면은 우리 광고를 뭐 그중에 10%를 준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그 공식적으로 계약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맨날 그러죠. 요즘에 뭐 기러기, 뭐그 기자와 쓰레기를 합쳐서 기레기, 예, 또 기자와 구더기를 합쳐서 뭐 기더기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언론의 뭐 정도를 걷고 뭐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이거 관심 없습니다, 당연히. 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클릭을 해서 광고를 팔아먹고 그래야 우리가 돈을 버나 이거를 더 걱정을 해요. 예. 뭐 기러기, 구더기, 욕먹어 상관없어. 돈만 벌면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저널리즘이 아니죠. 이제 장사죠, 장사. 예. 근데 장사 중에서도 굉장히 비윤리적인 장사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사진들, 예. 그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뭐 주로 싫죠. 제목에서부터 유인하죠, 뭐. 뭐 아찔 뭐 하체 노출 아니 뭐 하체 실종 하의 실종인가? 예. 하의 실종 뭐 한줌 되는 발목 뭐 이따위의 그 기사들로 유혹을 합니다 이제. 예. 야릇한 눈빛 뭐 이런 거. 예. 사실 저는 이그이이 사람이 남규리잖아요. 옛날에 그 씨야라는 그룹에서 활동했던 그 가수였고 지금은 이제 배우인데 예. 제가 우연히 이 사람이 시구를 하는 날 야구장에 갔었어요. 진짜 잠실 야구장에. 예. 그날이 이제 2011년 한 7월쯤이었는데 예. 삼성하고 LG 경기였는데 제가 그때 그 가서 봤습니다. 우연히. 예. 뭐이 시구자 때문에 간건 아니었지만 예. 그때 차우찬이 삼성 투수였었는데 예. 하여튼 예. 삼성이 이겼죠. 그래서 그때 하여튼 그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 사진을 예. 가져왔습니다. 예. 자, 다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방향성. 아까 얘기했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하지 말아야죠. 네. 민족주의 지향, 뭐 지나친 민족주의, 국뽕, 이건 너무 심하면 안 되죠. 네. 물론 뭐 국뽕이 팔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좀 어지간히 해야죠. 네. 그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 그 누가 봐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야 되고, 국가 주체성 및 국민 정서 고려. 그 다른 나라에 대한 보도나 이런 걸할 때, 좀 너무 좀 무시한다든가, 예, 그 몰상식한 이런 식의 보도는 하지 말아야죠. 예. 결과지상주의, 승리지상주의 및 책임전가. 이건 이제 결과지상주의, 승리지상주의는 아까 했고, 책임전가 이건 뭐냐면은 그 희생양을 한명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페널티킥을 못 넣었다. 예. 그럼 막그 비난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페널티킥도 못 넣어. 눈 감고도 넣겠다. 뭐 너도 축구 선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
걔가 뭐못 넣고 싶으면 못 넣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영웅주의에 거의 반대죠. 영웅주의는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떠받드는 거고, 한 사람은 이거는 이제 얘 때문에 졌어. 얘 책임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러지 말아야죠. 과정 중시, 기획 보도. 그러니까 결과만 보도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나라 뭐 컬링이 예를 들어서 뭐 은메달을 땄다. 올림픽에서. 야, 컬링이라는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은메달을 땄지? 그동안 어떻게 준비한 거야? 라든가. 이런 그 과정이나 이런 뭐 탐사 보도, 기획 보도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뭐 우리는 잘 그러지 않죠, 원래. 지나친 상업화 경계. 뭐 상업화가 안될 수는 없습니다. 뭐 돈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돈만 중요하고 돈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지나치게 이거에만 몰두하면 좀 곤란하죠. 경기 후 문제 고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거 얘기할 때뭐 경기장 뭐 경기장을 져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여론도 몰아갔죠. 사실 저는 그때 그 2002년 월드컵 우리가 유치하고 나서 IMF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서 이제 서울에 그 월드컵 주경기장을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결국 졌죠. 상암동에 져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당시에 제 생각은, 아니, 왜 동대문 운동장을 보수해서 월드컵 주경기장으로 쓰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지금 없앴지만 동대문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과연 이 대회가 끝나면은, 이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없어요. 언론사들도. 언론 보도도. 경기장이 없으면은 쪽팔리고, 뭐, 쪽팔리죠, 당연히. 근데, 뭐, 쪽팔린 게, 뭐, 다는 아니잖아요.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은, 이 미국이 1994년도에 축구 월드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경기장을 새로 진게 하나도 없어요.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신축 경기장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다 기존에 있는 미식축구 경기장을 살짝 줄만 새로 거가지고, 비슷하니까 경기장 규격이. 그렇게 해서 사용했어요. 그럼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 야, 이거 원래요? 축구장도 아니고, 풋볼 경기장인데, 야, 여기서 어떻게 축구를 하냐? 누가 그래요? 안 그러죠. 그리고 다시 이제 월드컵 끝나고 나서 원래대로 원위치.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손님 접대 이런 거에 좀 체면 이런 거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이것도 재밌는 건데, 7번. 군사 용어, 과장법, 거친 표현, 주의. 이게 좀 웃긴데, 우리나라 스포츠 언론들이 쓰는 표현 중에 군사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너무너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김성근 사단, 이런 말을 쓰죠. 사단이란 건 뭔지 아시죠? 군대에서, 대대, 연대보다 위에, 사단. 근데 투스타가 사단장인데, 하여튼간, 뭐 김성근 감독을 뭐 김성근 사단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뭐 감독을 흔히 장군에 비유하죠. 명장이다, 뭐. 덕장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선수는 군인에 비유하죠. 태극전사 이렇게. 태극전사란 말이 태극기를 달고 싸우는 군인이란 얘기잖아요. 태극전사. 그렇죠. 그리고 뭐 많아요. 뭐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것도 다 군사 용어고요. 뭐 폭격, 맹폭, 뭐 공습 이따위의 말들. 아니, 이따위라고 그러면 뭐 부정적인 가치가 들어가니까. 이런 식의 말들. 근데 이게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영어 표현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어권의 스포츠 보도도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뭐 에어 레이드라든가 폭격, 그렇죠? 공습, 비행기가 폭탄 떨어뜨리는 거 있죠. 에어 레이드. 그리고 블리츠라는 말이 있습니다, 풋볼에서. 그 블리츠가 이제 갑자기 막 기습을 하는 건데, 뭐 그런 말도 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말의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너무 그 군사 문화가 강했잖아요. 예. 사실상 그 학교, 군대, 사회가 다 같은 거였잖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게 뭐 군사 문화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보니 이랬었는데 점차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 또 하나 있습니다. 용병. 예. 진짜 안 좋은 말인데, 용병. 예. 용병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은 돈을 바꿔 싸워주는 군사예요. 예. 내가 남의 나라 가서 내가 싸워줄 테니까 돈 줘. 이거예요. 그게 용병입니다. 원래 뜻은.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 뭐 종목마다 거의 다 있잖아요. 이제 뭐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뭐 농구, 배구 다 있는데 이제 그걸 그냥 외국인 선수를 용병이라고 불러요. 그냥 예, 뜻도 잘 모르면서 예. 우리 용병이 새로 왔는데 뭐 그러니까 비유적으로는 맞죠. 뭐그 선수들이 사실 돈 받으려고 한국에 온 거니까 돈 벌려고 온 거지 뭐 걔네들이 뭐뭐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물론 뭐 자기의 그 경력을 예, 뭐더 높이기 위해서 온 것도 있지만 예, 뭐 제일 중요한 이유는 돈이니까. 그리고 그 스포츠라는 게그 전쟁과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 특히 선수는 군인 이렇게 이제 등치시킬 수 있으니까 용병이란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 이렇게. 예. 왜냐하면 그 용병이란 말은 조금 배제의 느낌이 있습니다. 아, 쟤는 그냥 돈 받으러 오내고 어차피 뭐돈 받고 떠날 거니까 뭐 이렇게. 예. 뭐 실제로 그런 선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선수를 그 동료로 받아들여 주고 싶다면은 예. 그 용병이란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거친 표현주의. 그러니까 뭐 가끔 막말도 나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그 인종을 비하한다든가.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기억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흑인 선수에 대해서 뭐아뭐그 아프리카 팀하고 축구샵을 하는데 월드컵에서 뭐 말리 이런 데랑 하잖아요. 그러면 아 상대 선수들이 전부 다 까매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든가 예. 구별이 잘안 갑니다. 라든가 그럼 뭐 우리끼리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근데 예, 그 만약에 그 미국 사람이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보고 아 전부 다 그냥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말 쓰지 말아야죠. 또뭐그 인종에 기반한 그 스테레오타입 얘기했었죠 한번. 예. 중남미 선수들은 예. 뭐 성질이 거칠어서 뭐 급해서 스스로 무너진다든가 뭐 이런 따위의 말들. 예. 그런 거는 쓰지 말도록 해야죠. 예. 저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당장 문제점. 방송 얘기인데요. 이제 뭐 거의 비슷하죠. 방송도 큰 틀에서 이제 저널리즘 언론에 들어가니까. 뭐 이거는 뭐 했고요. 예. 지나친 민족주의. 상대팀 선수를 비하하고 강팀 사대주의. 아, 이거 마지막 요거는 좀 해야겠네요. 예. 강팀 사대주의.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 팀끼리 경기를 할때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랑 뭐 볼리비아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예. 이상하게 프랑스 편을 들어요. 예. 자기도 모르게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예. 그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프랑스에 살다 왔는지 아니면 뭐 프랑스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그 시각이 그 서구 강대국 위주로 동화를 합니다. 그 스스로를.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파리에서 예. 폭탄 테러가 났을 때, 그 페이스북 이런 데서 그 프로필 사진을 바꿔놓는 그 유행이 있었죠, 한때. 예, 뭐 프랑스 깃발을 이렇게 그 걸어놓고, 예, 그런 적이 있었던 거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예, 그 마치 유행처럼, 예. 그, 당연히 프랑스 사람들이 테러를 당한 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예, 슬프죠. 그, 같이 위로하고, 예, 그래야 되는 건데, 뭐, 그래서 프랑스 깃발을 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전혀 뭐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글라데시에서 그옷 만드는 공장, 예, 공장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뭐, 80명이 죽은 사건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예. 그럴 때, 그것도 굉장히 그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죠. 예. 서글프고 참, 참담한 사건인데, 저 그때 방글라데시 깃발 그 페이스북 그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놓은 사람 못 봤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게 물론 뭐
프랑스 사람 목숨은 더 중요하고, 방글라데시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당연히.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방글라데시보다? 왠지? 예. 뭐, 이유는 모르겠으나, 예. 그리고, 나도 모르게 프랑스처럼 되고 싶고, 뭐, 프랑스 패션이 좋고, 예. 야, 너, 야, 프랑스, 패션 같다, 이러면은 기분이 좋은데, 너 방글라데시 패션이다, 그러면은 기분 되게 나쁘죠? 예.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강대국, 특히 이제 서구, 뭐, 미국이나 유럽 중심의 그 강대국 위주로 사고합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예. 그렇게 됐어요, 우리도 모르게. 예. 그래서 괜히 축구할 때도 프랑스랑 볼리비아랑 하면은, 그 자세히 보면은 이 단어들의 선택이 나는 걸 보면은 프랑스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 아나운서나 해설자가. 아, 프랑스 이깁니다. 아, 막아냈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뻐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도. 예. 영웅주의. 이건 뭐 아까 했었죠. 예. 뭐 그런 그 내러티브가 다 있죠. 방송에도. 뉴스 보도의 본질. 이게 이제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 할때 특히 그 뉴스를 올림픽 월드컵으로 도배를 합니다. 예. 근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죠, 사실. 예. 월드컵 올림픽 기간이라고 뭐 뉴스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 보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아까가 아니라 몇주 전에 얘기했던 그 3S 정책 있잖아요. 예.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심지어는 뭐그 연예계 스캔들을 터트려서 그 정치 뉴스를 덮는다 뭐 이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 그런 우려도 있어요, 사실. 예. 균형감각과 본질적 의무 방기. 방기라는 거는 여기 써놨습니다, 한자로 일부러. 예. 여러분 그때 월경처럼 예. 방기가 이게 책임과 의무를 예.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해야 될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예, 버리고 예, 그 엄한 데서 헤매는 거죠. 이제 예.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예. 대형 이벤트에만 올인하고 예. 뭐 그밖에 작은 스포츠 행사 이런 것들은 뭐 보도하지 않죠. 예. 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뭐 핸드볼, 예. 양궁 이런 거. 사실 저는 양궁을 쇼트트랙, 예. 쇼트트랙을 우리가 올림픽 때만 보지 평상시에는 잘안 보잖아요. 예. 저는 쇼트트랙이나 양궁 같은 종목도 프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예. 그 리그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선수들이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 많고. 예. 그 선수들이 다 거의 다 세계 정상급의 기량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 것도 같은데 하여튼간 뭐 예. 이 미디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죠, 절대로. 예. 뭐 마찬가지 얘기고 인기 종목에만 집중하고 국가주의와 메달리즘. 메달리즘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죠. 메달에만 집착하는 거. 특히 금메달 그 중에서도 예. 금메달 못 따면은 뭐 죄인이고 막 고개 푹 숙이고 막 이랬죠, 선수들이. 예. 자, 이제 그래서 과제 얘기를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디어 비평 과제를 에드워드에 생성할게요. 예, 보시고. 자, 어떻게 하느냐. 오늘 수업 시간 내용을 바탕으로 혹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뭐 민족주의라든가 예, 아니면 뭐그 여성의 성상품화 이런 것들 위주로 고르시면 됩니다. 예. 하나를 고르세요, 일단. 예. 근데 너무 오래된 거 말고 한 3년 이내로 고르시고, 그 과제에다가 기자 이름, 매체 이름, 그리고 기사 제목, 링크까지 다 명시를 해주세요. 예. 뭐, 그 내용을 뭐 복사해서 붙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링크만 써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래를 보시고, 예. A4용지 한장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비평을 하려면은. 예. 정말 이게 사실이 맞나. 예. 그리고 사실을 그 자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예,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왜 틀렸는지, 왜 문제인지 얘기를 해야죠.
기준 원칙 강령 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하세요. 야, 이것 때문에 이건 틀린 기사야. 이건 잘못됐지. 이런 원칙이 있는데 잘못됐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아니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는 그거에 의거해서 좋지 않은 기사야.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면 좋죠. 야, 너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썼어야지. 이렇게. 예. 그리고 자, 표현의 주의. 예. 이건 특히 이제 인터넷 이런 데서 이제 그 싸울 때 여러분. 예. 감정적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식으로 예. 쓰면은 일단 그 말이 맞더라도 기분 나빠요. 듣는 사람이 예. 듣질 않습니다.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게 애들끼리 싸울 때 있잖아요. 동네에서 이제 꼬마들끼리 막 싸워요. 예. 그럴 때는 누가 이긴 거냐면은 누가 진 거냐면은 코피 먼저 터진 놈이 지는 거예요. 애들 싸움은. 예. 그러면 이제 그때 게임이 끝납니다. 예, 그쵸. 근데 어른 싸움은 누가 지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예. 어른 싸움은 막말 먼저 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싸울 때 예. 싸울 일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에 물건 반품하러 가서 뭐 환불하러 가서 뭐 클레임을 건다든가 예. 또뭐 동사무소는 옛날 말이죠. 주민센터에 민원 제기하러 갔을 때, 뭐, 등등등. 예. 싸울 일이 많아요, 인생은. 예. 아니면 인터넷 게시판에서 막 싸울 때라든가. 예. 그럴 때, 절대 먼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예. 머리에다가 얼음을 탁 얹어 놓으세요, 이렇게 딱. 예. 그래서 막 시키면서 하세요. 절대, 예. 먼저 욕하거나, 먼저 막말하거나, 그러면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마찬가지. 여러분이 면접을 들어갔는데, 그, 면접관이 막 그, 막 비율을 긁고, 예.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예. 속으로 비웃어 주시고, 예. 겉으로는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 속으로는 욕하세요, 속으로. 예. 에휴, 저것도 질문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비웃어 주시면 됩니다. 예. 뭐 그걸 맞장 써서 싸울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이거에 주의하시면서 과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앞으로의 계획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